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그런 무한한 능력과 그 신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금년 한 해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오로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대전시청의 공직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시가 대전광역시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수한 능력과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들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도 시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또 대전이 이렇게 온 건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 또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세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해서 나가서 대전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접목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언덕이 되기 위해서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제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우수한 분들인지 한번 보여주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시 화이팅, 그리고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화이팅하고 신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시 화이팅! 화이팅!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화이팅!